반갑습니다. 백초입니다. 자, 오늘은 산으로 백패킹을 나왔습니다. 뭐, 물론 혼자 왔고요. 생각보다 도착을 늦게 해가지고 도착하니까 다 어두워져 있는 상태더라고요. 지금 카메라로 촬영하면서 올라오긴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어두워져가지고 좀 많은 풍경들을 담지는 못한 것 같아요. 일단은 뭐잘 도착은 했고 와서 텐트 피칭하고 안에 세팅까지 다 해놨습니다. 바깥의 풍경들은 내일 아침에 해 뜨면 다시 찍을 수 있으니까 그때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제 부산의 날씨가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산으로 왔기 때문에 더 추울 걸로 예상을 하고 엄청 든든하게 준비를 했거든요. 지금 우모복도 빵빵한 거 챙기고 우모 바지하고 침낭도 되게 두꺼운 걸로 빵빵하게 챙겨왔는데 전혀 입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지금 날씨가 따뜻합니다. 지금 잠바도 벗었거든요. 안에 있는데 별로 추운지 모르겠고 혼자서 산에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고가 났을 때좀 대처하기 힘들잖아요. 그래서 더욱 든든하게 챙겨온 경향도 있긴 한데, 근데 오늘은 너무 좀 쓸모없는 것들을 많이 챙겨온 것 같아요. 지금 그냥 침낭만 덮어도 충분히 따뜻할 것 같습니다. 오늘 가지고 온 텐트 같은 경우에는 힐레베르그 솔로라는 제품인데, 이 제품을 구매한 지는 한 6개월 정도 됐는데, 실제로 사용한 적은 한 4번 정도? 5번 정도 있는 것 같아요. 오늘까지 포함하면 한 5번 되는 것 같아요. 근데 뭐이 제품에 대해서는 뭐 제가 굳이 설명을 안 해도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. 이 힐레베르그 솔로라는 거는 힐레베르그 텐트들 중에서도 또 굉장히 유명한 텐트이기 때문에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. 이 제품은 1인용이라서 지금 저 혼자 들어가면은 딱 사이즈 맞고 작은 전실 하나 있는 그런 1인용 텐트입니다. 일단 오늘 텐트 안에 내부 세팅한 걸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. 일단 뭐 깔끔하진 않습니다. 정리하진 않았고 그냥 대충 보여드리면은 지금 요 안쪽에는 침낭 있고 요거 패딩이랑 우모 바지 그리고 베개 부티까지 챙겨오긴 했는데 아마도 이것 때문에 다안쓸것 같아요. 침낭만 덮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바닥에는 이런 롤매트 한개 깔고 자축매트 하나 깔고 이렇게 두 겹으로 해놨고요. 그리고 이쪽으로는 삼각대 있고 그리고 제 옷가지랑 개인 물건들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. 그리고 전실 쪽에는 보시면은 왼쪽에 지금 배낭하고 스틱 이렇게 놔둬놨고 오른쪽에는 등산화 여기는 제 일용할 음식들 이렇게 세팅을 다 해놨습니다. 말리는 동에 입금병증이 3,915 호배 달았습니다. 세운을 만났는데 난 반대야. 더 이상은 안 돼. 아까 제가 너무 섣불리 판단한 것 같아요. 아, 한 10분 정도 앉아가지고 맥주 마시니까 한기가 느껴지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우모복을 다 입었습니다. 패딩하고 부티까지 다 착용해서 앉아있는데 다 입으니까 좀 낫네요. 아, 순간적으로 한기가 싹 느껴지니까 추워가지고 몸이 오돌오돌 떨리더라고요. 진짜 챙겨오길 잘했네. 아까까지만 해도 괜히 챙겨야겠다 싶었는데 확실히 동계에는 혹시나 병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자, 오늘 술안주는 방어회 가지고 왔습니다.
할아버지를 닮았나 봐요. 뭐? 기자 회견이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. 일간지와 방송국 기자들이 지금 회장님이 도착하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답니다. 우리랑 상의 한마디 없이 내 기억 속에 사다시 진도준이 남아있지 않은 이유. 카드 하나로 나랑 형님이랑 싸움이라도 붙이겠다는 거야? 그럴 리가요. 이종 구입자는 작년까지만 해도 한 달에 6, 7만 명 가량씩 늘었지만 올 들어선 매달 10만 명 안팎씩 증가해 지난달 말 3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. 완전 푹 잘 자고 일어났습니다. 아, 어제는 어두워가지고 아무런 풍경을 못 보여드렸었는데 오늘은 확실히 해가 밝으니까 이렇게 풍경이 쭉 보이네요. 여기는 편백나무 숲입니다. 날씨가 아무래도 추워가지고 텐트에 결로가 좀 생길 줄 알았는데 벤틸레이션 다 열고 잤더니 결로는 전혀 안 생겼네요. 지금 텐트가 아주 뽀송뽀송합니다. 지금 기온은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거의 0도입니다. 0도. 0도고 뭐 영하까지 내려가는 날씨는 아니라서 그렇게 춥진 않아요. 잘 때는 우모복이랑 침낭하고 다 덮고 자니까 전혀 뭐 추운지 몰랐고 아주 따뜻하고 편안하게 잘 잤습니다.